주문자 훅블리님께서 저의 꿈이 확실하지 않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도 하시고, 센스짱님께서도 이분은 이제 아들, 10대 아들 하고자 하는 게 뭘까, 이 아들이 하고 싶은 게 없어요,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얘기를 했고요. 또 권지원님께서는 요즘 하시는 고민이 궁금해요 라고 여쭤보셨는데, 이 고민들이 다 하나의 맥락으로 묶일 수 있는 것 같아서, 제가 지금까지 막 영상 만들면서 운 좋게도 예, 많은 비교적 이제 많은 분들께 막 알려지기도 했고, 제가 만든 컨텐츠가 다른 분들에게 막 영향도 주고 있고, 비교적 조금 이제 제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무엇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는 비교적 명확한 입장이긴 하지만,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하면 저도 모르겠어요.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 그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일 수 있을까, 그리고 어떤 사람일 수 있을까, 이거를 매 1분 1초마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.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던 게 한 4년 전이었고요, 4년보다 더 오래 전에는 제가 영상으로 뭘 하리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었어요. 그냥 영상 만드는 게 그냥 재밌고 재밌는 일을 하다 보니까,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,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한 5년, 6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 저도 모르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몇 년 단위의 그런 큰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고, 순간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일 수 있을까를 계속 만들어가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.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를 항상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, 죽을 때까지 저는 사람이 성장기에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. 지금 꿈이 확실하지 않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, 그런 건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, 근데 그게 특별히 뭐 이상하다거나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사실은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, 인생의 완전 초반인 한 10대 20대부터 내 인생은 앞으로도 이럴 거야 라고 딱 모든 걸 정하려고 막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해보려는 시도, 그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해서요. 네.